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유적복이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서 적심물에서 삽목으로 심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풍성하죠? 여기는 이제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 배양털을 한번 이렇게 깔았습니다. 배양털 위에다가 심겠습니다. 자르실 때는 이게 대가 묵지라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나무처럼 묵지라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자라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 한 두 줄 정도, 세 줄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씹어서 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해가지고. 이 파란 줄기 쪽에는 굉장히 연합니다. 근데 이게 목대는 나무 목질처럼 그런 식으로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남겨놓고 이렇게 집어서 따셔도 굉장히 잘 따지네요. 이렇게 집어서 따시게 되면 집은 자리가 또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나와서 풍성하니 자랄 수 있겠구로 이렇게 적심물에서 또 다른 화분에도 늘리고 본 화분에도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잘 자란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목만 이렇게 따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풍성하게 자라게요.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뿌리가 잘 내려야 되니까 상토가 아니고 배양토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배양토는 거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순을 이렇게 심어서 뿌리를 내릴 때는 이렇게 거름기가 있는 배양토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상토보다. 그래서 배양토를 이렇게 위에다 올리고서 이렇게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자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라 온도 차이가 심해서 추울 땐 또 굉장히 춥거든요. 밤에는. 그래서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뿌리는 언제 내릴지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뿌리가 내리면 이제 물을 주면 되는데 관리를 해보고서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 관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오늘은 유적곡을
풍성한 유적곡을 순을 접심을 해서 삽목으로 예쁘게 심어봤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